아는 형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문자를 했지. 아, 호동이 형, 저 기억하시죠? SIC 식입니다. 답장이 없어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다.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방송 너무 많이 하셨고 막 정말 많이 하셔서 지금 방송 도중에 어떻게 이걸 확인해? 그렇지. 그 다음 날 다시 문자를. 이번에는 형이 좀 빨리 볼 수 있게 짧은 문구로 보냈어. 왜냐면 길면 아우 나중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형 뭐 하세요? 딱 보냈어. 띵동. 없다. 안 와.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답장을 안 해요. 그래서 그래 맞아. 그때 당시에 문자를 안 하는 사람들. 아 싫어하는 사람들.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어. 아유 내가 형 스타일을 모르고 있었고. 왜냐면 형 스타일 난 모르고 있었던 거야. 왜냐면 시간대 보니까 노크 시간 딱 본 다음에 강호동 형님 띠띠띠띠띠띠띠 딱딱 전했어. 원래 이게 통화가 계속 가다가 끊기면 지금 못 받는 상황. 맞아 맞아. 오래 걸리면 띠띠 네 번 가다가 딱 끊기는 거야. 그건 일부러 거절. 그래서 내가 아, 또 방송 그렇지. 아, 방송 중이야. 형은 되게 편하게 지내셨을지 몰라도 나는 별의 별 생각하면서 그렇지. 아, 이게 집착인가? 하면 딱 1년이 거의 다 됐어. 갑자기 피부과 갔다 딱 내려오는데 강호동 형님 전화 딱 온 거야. 오, 왔어, 아니, 왔어. 나는 강호동 형님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강호동 형님 전화 딱 왔는데 난 이 느낌은 처음인 거야. 야. 내가 핸드폰을 보고 와, 내가 먼저 이거를 너무 좋아서 이걸 금방 못 받는 기분 뭔지 알아? 알아. 그래. 그러면서 오 끊기면 안 돼, 끊기면 안 돼.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았어. 여보세요. 경상도 딱 형이 딱. 그래서 네 와자꾸 전화. 와자꾸 전화. 이거 어떻게 이거? 이거 어떻게? 중요한 거. 나만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와자꾸 전화 안 오는데 거기에 살짝의 미소의 느낌? 착각했네. 니 와자꾸 전화 안 와. 그래서 너 니 어디고? 그래서 에 지금 피부과 갔다 왔는데 할 말 없을 때 웃어. 그래서 와 피부과로 가는 니가 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죠. 그러면서 그래 네 뭐 활동 뭐 준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끊어주셨는데 야. 형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한 거지만 나는 너무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 그 전화 통화로. 점점 늪으로 빠지신 거예요? 깨우침. 그래서 나는 일을 가게 됐고